누구든지 이승훈 군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할 겁니다. 그걸 깨뜨려 보고 싶어요. 여기에 맞춰서 나중에 춤을 출 수 있어. 뒤로 가면 스타트는 이렇게 하는 거야. 진영이 형께서 저에게 추천해주신 곡이 드레이크의 Successful이라는 노래입니다. 감정이 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사람도 있어. 왜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는지. 네.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너를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진짜 너를. 그리고 네 말을 계속 듣다가 아씨 제 입장에서 진짜 저렇겠구나. 아, 제 마음은 저렇겠구나. 무대에 가서 딱 얼굴을 마주 봤는데 눈에 너무 고통이 있는 거예요. 승훈군 눈속에서 봤던 아픔이 써온 종이에 그대로 있더라고요. 읽었을 때 되게 고마웠어요. 와, 이렇게까지 사실대로 다 보여주다니. 이거는 뭐, 이거 자체가 그냥 너무 큰 감동이야. 진짜니까. 이거를 그냥 네 마음대로 다 전달하면 돼. MR만 이제 하나 주시고 여기에 네가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호크 멜로디를 만들어 와봐라 이런 식으로 저에게는 야, 너 작곡을 해와라 라고 들렸거든요. 그래서 아, 정말 어렵다. 모르겠어, 어떻게 써야 될지. 아, 불안해요. 그냥 무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올까 봐 불안해요. 스타를 제가 하면서 가장 크게 놀랐던 순간이었고 그가 너무 좋더라고요. 거의 고등학생 때도 매일 보다시피 한 친구들이고 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작은 방에서 저 이렇게 옹기종기 자면서 항상 진짜 이거 반만 했거든요. 반보다 더 장난감도 좋지. 가위바위보를 해서 전기장판에 잘 쓰는 건 단 두 명이었어요. 네 말 많이 늘었네. 표준은 볼펜도 좋은 거 쓰네. 방송하면 이래 되는 거야. 볼펜 좀. 야, 허락받다 이거 먹어라. 다 사줄게. 다들 내 음원 하나씩 샀나. 별 소리 해라.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누구보다도 제 상황을 잘 이해해주고 하기 때문에 못한다 못한다라고 안 했으면 좋겠다. 못하는 거 아니다. 이 진짜 말이 들었다. 맞지? 이렇게 밝게 또 응원해주는 모습 너무 고맙고 너무 달려오다가 그냥 잠깐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시간도 가지게 됐었고 정말 고마웠던 것 같아요, 친구들. 이번에 JYP의 산이 형이 저의 랩을 많이 봐주셨는데요. 뭐 이 센스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아, 지금 훅을 어떻게 쓰냐고 바꿨는데 훅이 잘 나오면은 2절은 즐거운 마음으로 쓸 수가 있어. 아, 정말 어렵다.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갔어요. 근데 하이로드로 맨 꼭대기에 서 있는 기분 언제 떨어질까 땅만 내려다보는 눈. 그래서 아직 후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들어볼래? 그러니까 저는 정말 3일 동안 열심히 가사 후크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갔는데 난 웃으면서 울어 기쁜데 아파 한 단계 올라갈수록 내 평판은 더 나빠 올라가. 들어보시고는 완전히 새 곡을 만들어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아니 어떻게 가사가 뚝딱 나오시는지 저 3일 아 이거 뭘 써야 되나요 막 이러고 있었는데. 근데 평소보다 좀 노래 많이 하신다면서요? 아주 랩보다 송이 더 많게 만들어주셔가지고요. 공기를 좀 넣고 있고요. 지민이 주겸도 좀 같이 나눠 먹고 노래를 잘 부르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노래를 하면 통한다고 하셨어요. 붙건 떨어지건 영원히 기억에 남는 무대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더 높은 단계로 올라오고 싶은 마음보다는 마지막 무대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어요. 나 오진
해. The show must go on. The show must go on. The show must go on. 나머진 나중에 생각해. 자이로드롭 내 꼭대기에 서 있는 기분 언제 떨어질까 잔뜩 졸아 땅만 보는 눈 계속 걱정이 들어 저절로 퍼지는 듬이 심장 쪼그라들어 점점 더 빨리 뛰는 중 조명이 꺼지면 가슴은 또 멍멍해지 되돌아오면 현실이 또 울컥해 꿈을 꾸는 것조차 무서워서 잠을 못 자 무대가 두려워 아이디어도 못 자 웃으면서 울어 기쁜데 아파 한 단계 올라갈수록 내 평판은 더 나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해 억지로 마시는 소주처럼 독해 젠장 일부러 너무 괴로워 매일 밤 나는 침대에 멍하니 계속 누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난 생각해 하지만 무대에 다시 설 수밖에 내가 돌린 톱니바퀴가 이제 나를 돌려 내가 올린 속도에 이제 나의 목이 졸려 신나다 겁나 멈출 방법이 없나 상처가 점점 깊어져 이러다 결국 넘나 케이지 속에 갇힌 나 상처는 점점 커져 눈물이 조금씩 나 시야는 점점 번져 한 대 두 대 계속 주먹은 날라오는데 이러면 결국 쓰러지는데 나 웃으면서 울어 기쁜데 아파 한 단계 올라갈수록 내 평판은 더 나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해 억지로 마시는 소주처럼 독해 젠장 일부러 너무 괴로워 매일 밤 나는 침대에 멍하니 계속 누워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나 생각해 하지만 무대에 다시 설 수밖에 젠장 자, 이승훈 씨의